너나 잘하세요. 오늘은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려 합니다. 그루밍에 대해 쉽게 설명하기 위해 실제 사례들을 예로 들겠습니다. 영화 친절한 금자씨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금자는 고교 시절 백선생이 저지른 유괴 사건을 대신 뒤집어쓰고 출소한 뒤에 벌어진 처절한 복수를 다룬 영화인데요. 사실 이 영화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80년, 만 13세의 이윤상 군이 실종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범행의 목적은 돈이었으며, 범인은 이윤상 군을 살해한 후에도 가족들에게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전화해서 돈 4천만 원, 현재 가치로 2억을 달라며 협박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윤상 군을 납치한 범인은 체육교사 주영형이었습니다. 주영형은 당시 도박 빚으로 1천만 원, 현재 가치로 약 5천만 원을 지게 되었고, 이윤상 군은 주영형과 방과 후 면담 이후로 실종이 되었는데요. 이윤상 군이 주영형과 면담 후에 실종이 되었어도 경찰은 주영형을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영형이 워낙에 훤칠한 미남이었던 데다가 서울대 출신의 ROTC 나온 엘리트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영형이 이윤상 군이 돌아오길 바란다는 인터뷰까지 한 터라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실종이 오래되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유괴범을 향해 살려보내면 너도 살고 죽여보내면 너도 죽는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당시 사회적 이슈였습니다. 거기다 주영형에겐 알리바이가 있었는데 이윤상 군이 유괴된 날 주영형이 대학원에 갔었다고 처음엔 진술했으나 알고 보니 대학원에선 출석 체크만 하고 빨리 가버린 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러자 주영형은 경찰을 속이기 위해 사실 그날 자신은 불륜을 저질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주영형은 그 당시 자식이 둘이 있는 28살의 유부남이었는데 불륜을 저질렀고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라고 말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주영형이 만났다는 다방 여중업원 홍양을 만났는데 이상하게도 홍양이 경찰에 묻지도 않는 말을 먼저 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주영형이 홍양에게 너 그날 나랑 같이 있었잖아 라며 세뇌를 시켜버린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점은 홍양이 주영형을 처음 만났을 때가 선생과 제자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형사는 주영형이 2년 전에 여중학교에 근무했었고, 이때 여중생들과 성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한 여중생이 스스로 죽으려는 시도를 했고, 그 여중생의 가방을 발견한 시민이 있었는데, 그 가방 안엔 이와 같은 쪽지가 발견됩니다. 주영형 선생님께, 선생님, 요즘 왜 이리 냉정하신가요? 그날 선생님과 여관에서 있었던 일이 계속 생각나요. 선생님, 저한테 화나신 거 아니죠? 제가 뭘 잘못했나요? 선생님, 정말 궁금해요. 알고 보니 주영형은 여학생에게 빌미를 잡고서 여학생에게 고민 상담을 들어주겠다며 여관으로 데려갔고 그 피해자만 22명이 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주영형은 이윤상 군 유괴 사건에도 두 명의 여지자를 참여시켰습니다. 주영형에게 세뇌당한 두 명의 여학생은 이윤상 군의 집에 협박 전화와 협박 편지 등을 보냈습니다. 형사는 주영형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실행했고,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거짓말 탐지기 시행이었습니다. 결국 주영형은 거짓말 탐지기 결과 97%의 확률로 범인이란 것이 밝혀지고, 그러자 갑자기 응급실로 어떤 여학생이 실려오게 됩니다. 이 양은 수면제를 다량 먹고 스스로 세상을 떠나려 했던 것인데요. 이 양은 알고 보니 주영형이 시켜서 유괴에 참여했던 여중생이었습니다. 이 양이 죽으려 한건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영형이 같이 죽자고 속였던 것이었죠. 주영형은 증거와 증인을 인멸하기 위해서 자신이 유괴에 참여시켰던 여제자들을 자 스스로 죽게 만들면 죄가 숨겨질 거라고 생각해서 여제자들에게 스스로 세상을 떠나게끔 속였던 것이죠.
결국 이 양은 응급실로 실려오는 바람에 스스로 세상을 떠나려 했던 게 실패했고, 또 다른 여제자인 고양은 죽으려는 날짜를 잡아놓던 차에 이 셋은 경찰에 덜미를 잡히게 됩니다. 주영형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유괴를 계획했고, 원래 이윤상 군의 누나를 유괴하려 했으나 이윤상 군의 누나가 순순히 걸려들지 않자 그보다 더 어린 이윤상 군을 범행의 타겟으로 잡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주영형은 어린 여학생들에게 고민을 들어줄 것처럼 편이 되어줄 것처럼 한 뒤에 자기의 목적을 위해 어린 여학생들의 인생에 나쁜 영향을 끼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루밍은 가스라이팅과 비슷해 보이지만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피해자가 자기가 겪은 피해에 대해 말을 하면 그 피해가 별것 아닌 것처럼 축소를 시켜버린다면, 그루밍은 피해자가 처한 현실을 더 크게, 더 나쁜 것처럼 부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그루밍 범죄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 과외 여교사가 14살 남학생의 고민을 더 크게 만들어서 14살 남학생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한 뒤에 자신이 돌봐줄 것처럼 하고서 성적인 욕구를 채워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교사는 남학생이 처한 현실을 더 크게, 더안 좋은 것처럼 만들고 14살 남학생으로 하여금 현실에 대한 적대감과 불안감을 키우고는 자기에게 종속시킨 후에 자기가 원하는 성적인 목적을 채운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루밍이란 여러분이 처한 고민이나 현실의 문제를 더큰 것처럼 부풀린 후에 여러분을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어서 약하게 만든 다음에 여러분한테서 원하는 것을 빼앗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두꺼비집 노래와 같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두꺼비집 노래.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그루밍을 하는 범죄자들은 겉으로는 매우 유능해 보이지만 사실 많은 문제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능력 있고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이들은 뭔가 해줄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굴지만 사실 그루밍 범죄자들은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헌 집을 주고 다른 사람이 가진 새 집을 가지려는 속셈을 갖고 있습니다. 그루밍 범죄자들이 피해자에게 주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이들에게 높은 가치는 사실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탐나는 것이 있고, 그걸 가지기 위해 자기에게 쓸모없는 헌 집을 주고 피해자가 가진 좋은, 가치 있는, 귀중한 새 집을 가져가려는 못된 습성을 가진 것입니다. 가스라이팅과 마찬가지로 그루밍 역시 당하기 쉽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아가면서 스트레스가 있고 고민이 있고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라이팅은 이러한 고민을 마치 사소한 것처럼, 세상에 없는 것처럼 치부해버리고 상대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이것은 감정의 음소거에 해당합니다. 마치 소리를 꺼버리듯이, 음소거를 하듯이 당신이 하는 마음의 소리를, 말소리를 일방적으로 줄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공감받지 못했다는 그런 아픔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사람에게 공감을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이 그루밍 가해자는 이러한 점을 노리고 당신을 이해하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당신이 불안할 때 위험한 것이 그루밍입니다. 그루밍은 가스라이팅과 반대입니다. 당신이 겪는 현실의 문제를 부풀려 버립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자존감을 찾아주는 것 같지만 사실 당신의 현실을 더 나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공감하는 척 당신의 불만을 증폭시켜 버리는 것이 마치 스피커와 같습니다. 스피커는 음소거의 반대로 소리를 크게 높여 버립니다. 당신의 감정의 목소리를 지나치는 만큼 키워버리죠. 그루밍을 당하면 처음에는 당신의 감정의 소리가 잘 들리는 것 같아 좋겠지만, 문제는 너무 크게 마음의 소리를 키워버리면 이 또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겪고 있는 현실을 안 좋게 생각하게 만들수록 불안감이 싹트게 되고 불안감이 싹튼 당신에게 의지할 사람은 자신뿐인 것처럼 만들어서 당신에게서 원하는 걸 가져가 버리는 게 그루밍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루밍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당신에게 고민을 말하라는 둥 도와주겠다는 둥 먼저 지나치게 당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남을 돕는 걸 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남을 돕는 일이란 게 쉽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 앞가림하는 것조차 힘든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남을 돕는 게 좋은 일이라고 배우지만 막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현실에서 별로 없고 이게 사회의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인권 변호사가 되는 박준영 씨도 처음에는 억울하게 잡혀간 청소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인권 변호사가 되려 했던 건 아니고 솔직하게 힘든 일을 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소년들이 도우려 애쓰는 사회복지사들 마음에 동화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영화 필라델피아에서도 흑인 변호사 조 밀러는 에이즈라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앤드류 베킷을 처음부터 도우려 선뜻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사회차별을 겪는 흑인이면서도 남을 돕는 일에 선뜻 나서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일에는 사실 많은 고민이 따르고 그것을 우리는 책임이라 부릅니다. 고민 없이 무조건 돕겠다고 나서는 이들은 책임 없는 사람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루밍 가해자들은 이러한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당신이 힘든 상황에 있다고 당신을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사실 당신을 그루밍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루밍 가해자들은 천사 같은 얼굴로 당신을 속이는 악마와 같은 이들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그루밍은 가스라이팅 못지않게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 심리 조종의 양극단이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인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상처를 사소한 걸로 만들어서 문제고 그루밍은 당신의 상처를 너무 키워서 문제입니다. 당신 마음의 목소리를 음소거시켜버리는 사람도 문제지만 당신 마음의 목소리를 스피커처럼 너무 키워버리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의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당신 감정을 타인에게 평가받지 않으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 감정 자체는 사실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 그 자체가 맞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처리하거나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기술을 익히는 게 필요한 것뿐입니다. 감정을 처리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서툴러서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받은 것을 마치 당신 감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당신 감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감정을 처리하고 표현하는 방식을 좀 더 세련되게 바꾸면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옳은지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 감정이 옳다는 걸 스스로 믿고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적절한 마음의 볼륨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천천히 당신 마음의 소리에 맞는 볼륨을 찾아가고 상황에 맞게 적당한 볼륨으로 들어보는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제각기 마음의 볼륨은 저마다 다르고 자신에게 적당한 볼륨으로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럴 때 당신 스스로 당신 감정에 대해 고음질의 볼륨으로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이 당신의 마음의 소리를 음소거시키거나 스피커로 키우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당신 스스로 마음의 이어폰을 켜서 당신의 감정을 들어보고 당신 감정을 이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적절히 전하고 통하게 할 수 있을까를 차차 익혀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당신 자신이 겪는 현실이 부당하다면
그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겪은 감정이 기분이 나쁘다면 그것은 당연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당신의 속이 좁은 게 아닙니다. 당신이 느낀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신은 바르게 느꼈고 당신의 감정은 옳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감정을 표현하고 꾸미는 방식에서 좀 더 보호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이지 당신 감정에 대해 당신이 느끼는 것에 대해 타인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누군가 당신의 고민을 음소거 시킨다고 해서 당신의 고민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당신의 고민을 크게 키운다고 해서 당신이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소리는 오직 당신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들리는 음악입니다. 더 이상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에 속지 마세요.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